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햄스터를 분양을 받아서 어미들은 다 분양을 했고 이 새끼 네 마리를 제가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요.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가족이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살피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유명한 유튜버 분한테 이거 한 마리를 선물하려고 하는데요. 그 앞서서 제가 해서 얼마큼 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자, 이 사육장인데 여기 이제 밥그릇이 4개잖아요. 이게 한 마리씩 이렇게 쪼로로로 들어가서 먹고 그랬었어요. 지금 제가 밥을 주면 나올 건데 한번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친구들이 여만해가지고 눈도 못 뜨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컸어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제가 햄스터 사료를 두 번을 샀거든요. 자, 밥 먹자. 야, 다 불러. 어이구, 밥 주자마자 나오네. 안녕. 야, 막내 어딨어? 진짜. 야, 막내. 막내야, 일로 나와. 응? 얼른 나와. 응? 다 언니 오빠들 밥 먹는데? 너도 빨리 가서 먹어. 가장 큰 친구를 우리 유명 유튜버에게 데려가려고 합니다. 어쨌거나 너무 귀여운 친구들 헤어지려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. 아, 얘가 막내구나. 얘 아직도 작아. 하는 거 봐봐. 작죠. 어쨌거나 굉장히 착잡하고 아쉽네요. 네 마리를 다 기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네 마리 가족이 있는 거는 마지막이니까 조금 영상의 추억으로 좀 담아두려고. 아이고 많이 컸죠 여러분들. 자, 이제 한 마리 빼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용품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먹는 사료를 이만큼 가져가려고요. 아이고 노는 거 봐. 귀엽네. 어? 이건가? 초인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. 저기요. 자나? 여기요. 택배예요. 택배 왔습니다. 택배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유명 유튜버네 바로 우리 깨비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렇게 불쑥 찾아오신 거 어떻게 해요? 왜 오신 거죠 근데? 아이, 네. 제가 전에 네. 이거 우리 햄포리를 어머나 세상에 진짜 햄스 아니야? 예전에 제 거 영상 그때 키우고 싶다 했었잖아요. 그래서 어머나, 이제 세상에. 때가 돼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어요. 얘는 아니, 햄스터네. 예, 네, 물지도 않고 되게 착해요. 그래서 깨비님이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은 먹이 제가 좀 여유롭게 챙겨왔거든요. 이 정도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가거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정말 멋지게 키우겠습니다. 사실 우리 깨비님이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니 지금 아침 8시에요 8시. 우선은 우리 깨비님이 잘 길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마침 통도 있고 용품도 있어가지고 이름을 하나 지어주실래요? 이름을 뭐로 지지? 아, 따라오는 거 봐. 아, 귀여워. 아, 식탐이 맞네 얘가. 아이고 귀여워. 찹쌀이로 하는 게 어떨까요? 찹쌀! 오 좋은데 찹쌀떡처럼 많이 커져라. 찹쌀이 네. 찹쌀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. 깨비가 지금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 알지 몰라하네요. 어머나 세상에. 약간 책 읽는 것 같은데? 전달 잘 했고요. 나머지 두 마리도 소중하게 잘 길러주실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 한해서 뽑아서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한 마리 제일 여리고 작은 우리 막내는 제가 보살펴 줄 거고요. 나머지 두 마리는 여러분들 댓글로 소중하게 길러줄 수 있는 분들 꼭
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용품은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